요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늘은 감당할 만한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는지 모르시면요. 10원도 감당 못해요. 여러분 역량이 된다는, 자 보세요. 역량이 된다는 건 하늘이 볼 때 고를 애초에 왜 줬나요? 양심을 어겨서요. 그럼 고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? 양심적으로요. 그러니까 양심으로 대체하지 않으시면 감당 못하고 극복 못합니다. 실제로는. 고를 더 키워놔요. 하늘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했는데 이 친구가 분명히 하늘이 볼 때는 이 친구가 양심으로 해결하면은 100 갚을 수 있다고 봐서 100을 요구했는데 이 친구가 양심으로 대처를 안 하고 사채를 또 끌어다 100을 갚았네요. 그럼 이거는 이제 하늘은 분명히 자비심으로 요구했는데 결과가 참담하게 끝날 수 있죠. 이쪽이 욕망으로 대처했을 때, 편견으로 대처했을 때, 무지와 아집으로 대처했을 때는 하늘이 분명히 인자하게 나한테 요구한 건데도 그걸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훨씬 더 큰 고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. 양심적으로 대처하면요. 하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 고를 준다. 이걸 가지고 보시면요. 하늘은 내가 한 짓보다 더 요구하시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정확한 빚을 갚으라고 한다. 그리고 내 역량을 봐서 한 달에 얼마씩 갚으라고 분명히 쪼개준다. 그럼 내가 그것만 갚아나가면 된다. 즉 지금 나한테 닥친 그 고만 양심으로 이겨내다 보면 나는 하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것만 닦아가면 여러분은 성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. 따로 공부거리 안 찾아다니셔도 누구를 우주에 누구를 구할까 고민 안 하셔도 지금 여러분한테 닥친 그 고를 해결하심으로써 여러분은 육바라밀을 닦을 수 있게 해놨어요. 저 육바라밀 닦으려면 뭘 해야 돼요? 열심히 그냥 사시면 돼요. 주어진 고를 열심히